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자담 치킨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치킨은 사실 좀 특별한 곳에서 주문을 해왔거든요. 자담 치킨 청주 복명점인데 여기 사장님께서 결식 아동들에게는 1,000원에 자담 치킨 전 메뉴를 제공을 해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사장님께 돈줄을 내드리고 싶은데 저는 요 정도밖에 못 먹으니까 이 영상을 보신 구독자분들이나 뭐 기회가 된다면 자담 치킨 복명점에서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맵슐랭이랑 핫투라이드 반반이 진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문을 해봤고 치오링 치즈볼, 모짜 감자 오리지널, 그리고 소보로 치킨 이렇게 주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얼른 먹어보도록 하죠. 후라이드 먼저. 많이 매운데요? 신라면보다 매운 것 같은데 핫드라이드? 치즈볼 먹어보자. 맛있다. 살짝 상콤한 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맛이 되게 뿌링클을 뿌링 마요 소스에 찍어 먹는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전 사실 얘가 궁금했어. 감자. 역시 치즈와 감자는 안 어울릴 수가 없다. 자, 그러면 대망의 맵슐랭 가볼게요. 여기 되게 유명한 치킨이잖아요. 드디어 먹어본다. 맛있다. 역시 유명한 치킨은 이유가 있구나. 진짜 약간 깔끔한 청양고추 마요 같은 약간 그런 느낌? 고추의 향도 잘 나고 고추의 맛도 잘 느껴지는데 그러면서 달달하면서 크리미한 식감? 그런 느낌도 딱 전달이 되는데 먹고 나면 되게 깔끔하네, 입이. 와, 매운데 계속 끌리긴 한다. 그러면은 피클. 가슴살은 좀 뻑뻑하네요. 왜 둘이 먹으라는지 알겠다. 아까 얘만 먹었을 때 와, 매워 이랬잖아요. 얘를 먹고 먹으니까 하나도 안 매워. 후라이드도 맛이 엄청 깔끔해져 버렸어요. 신라면 이상의 매운맛을 즐긴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두 조합 괜찮네요. 소보로. 얘는 진짜 궁금해서 한 번씩 제가 소보로 빵을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요 이거?
아니 이거는 진짜 별로다. 일단 소보루는 없다. 아마 겉에 생긴 게 소보루 빵처럼 생겨서 그냥 소보루라는 걸 붙인 것 같고요. 되게 푸석푸석한 빵 같은 거를 먹는 느낌이에요. 닭가슴살까지 퍽퍽하고 진짜 비슷한 맛이 떠올랐다. 그냥 냉동 빵가루 있는 돈가스를 겉에 기름도 안 묻히고 그 빵가루 그대로 해가지고 에어프라이어에 돌린 약간 그런 느낌인데? 짠! 잘 먹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자담치킨 본사에 연락을 해서 혹시나 다른 가맹점을 하시는 분들 중에도 복명점 사장님처럼 뭔가 결식아동이나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지 이렇게 미리 요청을 했거든요. 어차피 알리는 김에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알리고 또 몰랐던 결식아동 한 명이라도 치킨을 저렴하게 먹을 수 있으면 무조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감사하게도 답변을 해주셨어요. 근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선행을 베풀고 계셔서 그거는 제가 상세 보기에다가 적어놓도록 할 테니까요.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곧 추석이잖아요. 사실 제가 요즘 인터넷 많이 하면서 느끼는 게 안 좋은 소식은 빨리 퍼지는데 좋은 일 뭐 이런 소식은 사실 막 엄청 빨리 퍼지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번 추석 따뜻한 이야기, 좀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면서 보내면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기부 아니면 누군가 이렇게 도움을 주는 선행들 이런 걸 주제로 먹방 촬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와주셔야 돼요. 아까 복명점이나 다른 기부를 행하고 계신 분들 돈줄 내주는 것도 좋은데 혹시 여러분 주변 우리 동네 어디 가게 사장님이 되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다 이러면은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혹시 제가 찾아가서 한번 먹방도 촬영할 수도 있고 또 그 근처에 사시는 다른 분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댓글들이 많이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고 정말 가슴 따뜻하고 기분 좋은 소식만 가득한 하루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